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생각하는 개발자로서의 어떤 중요한 점,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개발자에게 중요한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 입장에서는 좀 제가 이제 아무래도 필드에서 일하던 그때 기준으로 그때 진짜 실질적으로 저한테 필요했던 감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사고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사고가 뭐냐면, 내 머릿속의 생각을 코드로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뭐 코드를 짜려고 탁 하만 있으면 안 짜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코드를 짜려고 하면, 코드는 제 생각에는 기술의 표현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뭘 짜기 전에 뭔가 이렇게 뭐 연습장에 글이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만들 건지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설계에는 사고가 필요해요. 머릿속에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생각하는 거를 좀 이렇게 체계화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 그런 걸 코딩적 사고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순서도 중요하고, 또는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어떤 순서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은 뭐부터 만들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저는 사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머릿속 사고나 이런 생각이 발달이 되면 코드를 짤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되더라, 라고 해서 보통 저는 이제 면접 볼 때,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많이 강조하는 것중 하나가 사고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제 발달시키기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발달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고라고 하면은 사실 코드 짜기 전에 생각하는 시간 그리고 설계하는 시간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발전 유무가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제 생각에는 이런 사고. 그래서 저는 면접 때그 개발 저는 코딩 테스트 같은 걸로 사람을 뽑아본 적도 없고 그럴 필요성도 사실 많이 못 느꼈어요. 그냥 잘한 애들은 그냥 티가 확 나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어떤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은 내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게 코딩 테스트라면 코딩 테스트인가? 근데 어떤 상황을 주어줘요. 근데 그 상황을 이 사람이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보는 것 같아요. 만약에 당신 주변에 가장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이 포진해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찾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의 일부를 찾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필터링을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냐 아니면 뭐 클러스터링을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거 있죠. 어떻게 설계하면 훨씬 편할까요? 당신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해 보세요. 다만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막 만들고 그리라고 하지 않고 예를 들면 노에스퀘엘의 어떤 그런 규칙 있죠. 아예 not only SQL 뭐 이런 거의 뜻인데 무조건 노에스퀘엘 그러니까 그 관계지향 데이터베이스의 특징만 가지지 않고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형식을 가져도 난 상관없다. 키밸류든 그래프든 아니면은 진짜 RDBMS든 뭐 전혀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라. 이런 식으로 보통 요구를 하면 그걸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지 볼것 같아요. 자기가 가진 기술 내에서. 그래서 그게 좀 창의성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전개해 나가고 그 나름대로 괜찮고 합리적인지를 보고 아, 이 사람이랑 일한다 안 한다를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실제로 강사 뽑을 때도 저는 그러니까 철학을 되게 중요하긴 하는데 그래도 실제로 실무에서는 그런 스킬들을 발달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강사도 똑같거든요. 사실 그 학생들을 관찰하는 그걸 떠나서 일단 사고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고가 발달한 사람들은 집중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자기 논리를 전개할 때 굉장히 거침이 없어요. 일단 생각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뭐 칠판으로 표현하든 뭘로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그걸 코드로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코딩 테스트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걸 코딩 테스트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고 테스트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하겠다고 생각하는 건 자신이 속한 플랫폼의 이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과 고객의 이해랑 약간 공통이기도 한데, 아니 어떤 보통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돈 받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자본가들한테. 근데 이제 개발자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게 이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 자기가 프로로서 돈을 왜 받는지는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이렇게 자꾸 생각 안 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일정이 되게 급한데 어쨌든 빨리 런칭을 했을 때 훨씬 돈을 잘 벌 수 있는 상황이야. 근데 그런 자본가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빠른 런칭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때 뭐 코드 최적화를 하겠다, 아니면은 뭐 구조를 갈아엎겠다 이러면서 필요 이상의 그런 연산을 해서 오히려 사업적으로는 마이너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자기가 돈 받는 제 역할을 못하는 거죠. 아, 그러면 완벽한 코드가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는 개발자로서 말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본인이 돈을 왜 받는지를 일단 알아야 된다니까. 일단 돈을, 그러니까 자본가들은 대부분 기술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 거를 그냥 끄덕끄덕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그 다음 계획으로 뭐 고도화라든지 경량화라든지 이런 일정을 잡고 가면 되거든요. 유지보수 일정을. 그런데 그거를 조절을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약간 시장과 고객의 이해, 이거를 먼저 얘기해버렸네. 요거 두 개가 이제 합쳐졌다고 봐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개발자인지부터 알아야 돼요. 내가 윈도우즈 개발자든지 아니면 안드로이드 개발자면 보통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자기가 속한 플랫폼만 딱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작죠, 규모가. 근데 사실 그 플랫폼의 범주를 잘 크게 봐야 되는 게, 내가 안드로이드 앱을 만든다가 아니고 안드로이드 앱에서 서버와 연동되는 앱이냐 아니면 안드로이드만 순수하게 있는 앱이냐. 근데 요새 앱들 보면 대부분 서버 연동이 되잖아요. 로그인도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고객 정보를 다 저장하고 이런 건 거의 일반적이잖아요. 게임도 그러잖아, 게임도. 근데 그런 업계에서 나는 안드로이드 하니까 안드로이드만 볼 거야, 이거는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최소한 본인이 서버를 짜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그 서버에 대한 이해는 있어야 돼요. 왜냐면 안드로이드에서 서버를 요청하는 그 HTTP 프로토콜이나 아니면 TCP 프로토콜이나 UDP 프로토콜이나 이런 통신 프로토콜에서 기본적으로 그 가진 규칙이 있어요. 근데 그게 웹서버에 요청을 할 때 그 여러 가지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써야 된다는 거지, 제 얘기는. 그리고 서버 보안 취약점에 클라이언트가 많이 기여를 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도, 사실은 클라이언트 개발자도 어느 정도는 서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반적인 크게 자신의 플랫폼을 이렇게 작게 가두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크기감이 있게 가져가는 게 맞긴 해요. 그런 개발자들이랑 같이 협업을 했을 때 훨씬 편하고 훨씬 일의 그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게 안 되면은 그냥 서로 잘 모르니까 꽁 하고 그냥 서로 되게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런 경우가 문제가 뭐냐면 이제 CTO가 되든지 아니면 그 뭐 매니저가 됐을 때, 팀 매니저가 됐든지 아니면 팀장이 됐을 때 그 큰 그림을 잘 못 그리는 그런 개발자들은 그냥 보통 설계나 이런 데서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실무에서는 막 지금 이걸 보시는 뭐 지망생 분들 보면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뭐 알고리즘 테스트나 뭐 이런 코딩 테스트 뭐 이런 거를 주로 공부를 했는데 너무 다른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신다면, 저는 그냥 뭐 제 생각이 다르다 뭐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겠는데, 저는 살면서 제가 일을 하면서 그 코딩 테스트에 나오는 문제가 일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많이 배운 그런 자료구조 같은 거, 자료구조는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근데 딱히 그 자료구조를 학교에서 만든 것처럼 막 이렇게 실제로 구현해야 될 일은 하나도 없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현업에서 쓰는 거는
그냥 기본 자료 구조에서도 더 발전된 자료 구조들을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뭐 맵을 공부를 했는데 그게 발전된 해시 맵을 쓴다든지 그게 더 발전된 컨커런트 해시 맵,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 더 발달한 그런 맵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자료 구조를 쓴다든지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정도? 뭐 그런 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딩 테스트에서 나온 그런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약간 너무 한쪽으로 간 그런 테스트나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알고리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렇게 또 하는, 그러니까 정렬 같은 거는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만 보통 이제 현업에서는 좀 더 발전된 형태의 그런 자료 구조들이 있는데 문제는 현업에서는 생산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속도감이 중요하다고, 저는 우리 그 팀원들 가르칠 때 뭘 되게 신경 쓰냐면 속도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생산성. 그러면은 대충 짤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너무 빨리빨리만 하면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 대충 빠르게라는 제 나름대로 말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아니고,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빠르게. 근데 이게 제일 어려운 거고, 이게 진짜 자본가들이 제일 좋아하고, 그리고 같은 개발자들 입장에서도 협업을 할 때 그런 개발자랑 일하면 속도감이 있죠. 그렇게, 근데 그 최소한의 거는 다 지켜가면서 일단은 지금 목적에 부합하는 속도감이 있는 사람. 그래서 팀노바 팀원들 응용 2단계 작품 보면은 거의 그게 한 10주 만에 만들어요. 거의 막 남들이 봤을 땐 사기적인 그런 포트폴리오인데 그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게. 그래서 하면서도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커리큘럼을 얘네 가르치고 있다. 얘네 발전하는 게 너무 보여요, 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거는 저도 너무 힘이 붙이는 과정이긴 하지만 너무 뿌듯합니다, 그런 면에선. 그래서 저는 시장과 고객의 이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이 속한 상황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거를 바꿔 말하면 주제 파악을 하라는 거죠. 주제 파악을 좀 크게 봐서 회사에서 나의 위치와 주제 파악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단은 사고를 하고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 다음에 코드로서의 표현을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사실 개발자는 어쨌든 코드를 짜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머릿속에 생각은 했는데 코드를 못 짜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근데 이 코드로서의 표현도 사실 방향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돼서 사실 어떻게 효율적인 코드로 나오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좀 여러 번 작품을 만들어 보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예전에는 그냥 폼은 쓰고 그 다음에 뭐 와일문을 썼는데 뭐 이러더라. 근데 요즘은 뭐 두 아이를 그냥 쓴다든지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뭐 자기가 약간 디테일이 살짝 더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효율적인 코드로 표현이 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그 위에 사고와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코드로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 경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팀노바에서는 사실 여러 작품을 만들면서 그 학생들한테 확인을 하죠. 첫 번째 작품보다 두 번째 작품이 코드가 더 좋고요, 두 번째 작품보다는 세 번째 작품이 코드가 더 좋아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해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유지보수가 안 되던 코드가 그 다음 작품에서는 그럼 이렇게 안 짜야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로서의 표현도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일단 저는 여기서 빠진 거 아까 말한 거 속도 되게 중요해요. 대충 짜지 마시고 유지보수 안 되는 거면 결과적으로 유지보수 할 때 시간이 더 들기 때문에 속도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근데 그런 건 있어. 만약에 지금 프로토타입이야, 이거 진짜 빨리 해야 뭐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야,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에서. 그럴 때는 좀 예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그 나름대로 빠른 속도에서도 괜찮은 방향으로 가야 해요, 제 생각엔.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속도감이 있는데 그래도 큰 부분에서 문제 없이 간다, 이런 건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되려면 초반 설계가 중요해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사고가 중요해요. 초반에 하는 그 사람의 사고가. 나중에 이거를 확장했을 때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되니까 초반에. 이거를 설계라고 합시다. 그래서 팀노바 응용 2단계 수업이 이런 설계 수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고를 발전시키는 수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은 뭐냐면, 진짜 제가 수료자들한테 지금 회사에서 일하잖아요, 다들. 그러면 이제 놀러 올때 제가 물어봐요. 이제 특강도 많이 하고 수료자들이 회사 이야기도 해주잖아요, 와서. 그러면은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하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거진 한 50%? 막 이런 얘기를 해요. 한 50%, 40% 이렇게.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개발자들이 제일 신경 안 쓰는 건데 커뮤니케이션이. 이게 코드를 오래 짜다 보면요, 약간 일반인들이랑 조금 달라요. 그 사용하는 뇌가. 그래서 약간 개발자들은 말이 안 통한다, 답답하다 이런 그 이미지가 있어요. 약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 제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개발자거든요. 말을 어느 정도 잘하고 아니면 뭐 그림도 그리고. 근데 손해 볼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일반인들이 좋아요. 커뮤니케이션이 좋으면. 그러니까 왜 좋아하냐면 예를 들면 디자이너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그냥 사장님 뭐 이런 분들이 보통은 비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개발 쪽에서 비전문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과의 소통이 사실은 내가 디자인을 잘 못하니까 그 사람들과 협업을 해야만 해요. 사장은 자기 요구를 기획적으로 나한테 알려줄 필요성이 있지.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직업이든 다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개발자는 일단 커뮤니케이션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좋으면 어떤 걸 막을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누구는 A를 얘기하는데 누구는 B를 얘기해요. 근데 개발자가 이걸 잘못 알아들어 놓으면 이걸 C로 알아들은 거야. 그러면은 만들었다고 놓잖아요. 그러면은 A를 주장한 사람은 이거 아니잖아. B를 주장한 사람은 이거 아니잖아라고 하면 그걸 맞추기 위해서 개발을 막두번세번 하게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상 정말 몸도 힘들고 시간도 아깝고 그런 식으로 점점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발자의 정말 저도 진짜 개발자한테 중요한 능력 중 하나 정말 50%라고 보는데 이게 일반인들의 커뮤니케이션이랑 조금 다른 건 기술적인 접근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리고 같은 개발자들끼리도 서로 말안 통해가지고 오해 생긴 경우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기의 생각, 특히나 기술적인 거를 생각으로 표현하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칠판에 그림을 그리고 구조도를 그리는 연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 생각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어떤 애들 보면 나는 개발자는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이거를 하고 싶어요라고 이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난 되게 조용한 성격이고 난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나는 개발을 하고 싶다. 나는 그게 이제 개발자들이 조용해 보이니까라고 하는데 실제로 회의하고 그러면 회의할 때 개발자들이 그 일반인들이 하는 그 허무 맹랑한 그러니까 구현하기 되게 힘들거나 뭐 되게 일정 대비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하는 거다 커트를 커뮤니케이션을 못하면 일을 진짜 두 배, 세배 하고 일정 막 늘어나요.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좋잖아요. 저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좋아서 진짜 한달 만에 끝날 일을 막 세네 달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15년 동안 일을 하면서. 그래서 뭔가 생각이 다른 그런 것들 때문에 무한정 일정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코드 같은 거, 기술적인 거, 모두 커뮤니케이션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강조해도 늦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과의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늘긴 하는데, 이왕이면 되게 좋을수록 일이 빨라지고 빠른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스마트하고 속도감도 나와요, 심지어. 이 커뮤니케이션 하나로. 근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좋으려면 사고도 좋아야 돼요. 전체 구조도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꼽으려면 커뮤니케이션과 일단 사고예요. 그 다음에 속도. 그러니까 플랫폼의 이해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커뮤니케이션이 그래도 좋으면은 많은 것들이 좀 보완이 돼서 커뮤니케이션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개발자는 의외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코드 중심적인 사고랑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나름대로 그 업계에서 자리를 잡고, 나름대로 저는 저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뭔가 같이 잘 통하고,
그림도 친절히 그리고 만약에 기술적으로 잘 모르시면 제가 아무래도 강사잖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1대1 과외를 워낙 많이 했었고 정말 많은 학생들 가르쳐 오다 보니까 그걸 그 기술을 간단하게라도 크게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익숙한 거예요, 제가. 그거 되게 좋아해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그 경험하기 힘든 그런 정말 많은 특별 대우들을 받았고 너무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사랑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를 신뢰하시고 뭐 그렇다면 꼭이 중에서 진짜 중요한 거 사고랑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아웃풋 나오는 거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다 중요해서 사실 내가 뭐 어떻게 말을 못 하겠다 사실. 아무튼 다 최소한 요 5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제일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 이것도 중요하다. 안타까운 건 시장을 너무 편협하게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딱 게시판 만드는 것만 배워와서 사실은 어떻게 해서 그 게시판이 만들어지고 그 기술이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평생 그 게시판 만드는 걸로만 적당히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팀노바에 되게 많이 왔거든요. 3년차 개발자들이요. 그 친구들이 여기 와서 기술을 제대로 보는 법,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법, 그리고 자기 사고를 코드로 표현하는 법 이런 거를 배워 나가서 정말 업계 나갈 때 얼굴이 참 밝아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좋은 회사 가고 이걸 떠나서 그냥 자기 스스로 느껴요. 아, 개발이란 게 이런 거였구나. 물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개발의 표현이지만 그래도 뭐 꼰대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조금이라도 먼저 이걸 보시는 분들 대부분 초보자분들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보다 조금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더간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걸 많이 추천을 드려요. 너무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때는 좀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